지난 화요일 선거에서 판매세와 차량 등록세 인상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주정부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주민 발의안들이 모두 부결되면서 의료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물론 공립학교 교육 예산이 크게 삭감될 전망이어서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큽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직자의 임금 인상 규제를 규정한 1F를 제외한 주민 발의안 모두 부결되자 주정부는 의료, 사회복지와 공립교육 부분에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지사는 선거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주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손을 벌리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당면한 주정부의 적자는 각종 예산 삭감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특히 헬스케어와 공립교육, 치안 부분에서 큰 폭의 삭감을 하겠다고 밝혀 한인 노인 수혜자들이 많은 캐피나 웰페어, 그리고 메디컬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족학교 측은 주민들이 조금씩 희생해 필요한 의료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바랬는데 발의안의 부결로 각종 프로그램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영주권자 노인들에게 주로 제공되고 있는 캐피 프로그램은 그동안 예산 부족 때마다 폐지 위기설에 휘말렸는데 이번 주민 발의안의 부결로 폐지될 위험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 밖에 의료와 복지 프로그램도 영주권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도록 조정해 수혜층을 제한하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한인 이민자들은 이래저래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인 이민자 권익공호단체들은 주정부가 예산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내놓은 주민 발의안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주정부 차원에서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